안녕하세요. 맛있는 코딩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글리치 이펙트, 텍스트 오류 효과에 관한 튜토리얼 영상인데요. 보통 사이트 인트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오늘도 같이 맛있게 소화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H1 태그를 만들고 그 위에 가상요소 before와 after를 만든 후에 position absolute로 H1 태그 위에 다음과 같이 띄워줄 거예요. 그 다음 텍스트 섀도우를 가상요소에 각각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단면 모습으로 돌아와서 애프터 요소에는 왼쪽으로 5픽셀 주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고 비포 요소에는 오른쪽으로 5픽셀 이동시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겠죠? 우선 여기까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H1 요소를 만들고 기본 스타일링 후에 가상요소에 들어갈 텍스트를 데이터 텍스트라고 이름을 지어준 후 H1 태그의 글자와 똑같이 만든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타일링을 해줄게요. 이제 글리치 효과의 핵심이 되는 CSS 속성인 flip path 속성을 이용할 건데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클립패스 속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립패스란 다음처럼 요소를 클리핑해서 지정한 부분만 보여주는 속성인데요. 오른쪽에 다양한 도형들로 클립패스를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점 4개, 즉 사각형으로 클리핑을 할 거예요. 글리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하게 클리핑할 수 있는데 저희는 가로는 고정하고 세로만 클리핑을 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위에 보이는 빨간 점과 초록 점을 한 개의 공통 변수로 묶어서 0에서 100%까지의 랜덤 값을 주고 다른 파란 점과 주황 점을 하나의 공통 변수로 0에서 100%까지 랜덤 값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애프터 요소의 top1이라는 변수에 변수 값이 20이라면 위의 두 점은 다음과 같이 되고 bottom1이라는 변수의 값이 60이면 아래 두 점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럼 클립패스 속성은 다음과 같이 되니 해당 숫자 20 위치에는 변수 top1으로 넣고 숫자 60 위치에는 변수 bottom1이라는 변수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리치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 인자로 h1 엘리먼트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랜덤 값을 css로 실시간으로 전달해주기 위해 setInterval을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before에 들어갈 top1과 bottom1이라는 0부터 100까지의 랜덤 값 변수를 만들고 after에 들어갈 top2와 bottom2도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set 프로퍼티를 통해 css로 넘겨줄게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과 같이 변수로 채워넣게 되면 잘 동작이 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 텍스트 기울기도 같이 만들어줄 건데요. 트랜스폼의 skew라는 속성에 인자로 각도를 랜덤하게 넣어주면 해당 각도만큼 기울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skew라는 변수의 각도를 마이너스 10도에서 10도까지 랜덤 값을 주도록 선언하고 css로 랜덤 값을 넘겨줍니다. 이번엔 부모 통째로 기울여주기 위해서 h1 태그 안에 변수를 전달받게 해주면 다음과 같이 잘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 요소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배경 색상과 똑같이 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더 큰 폭으로 기울여주고 스케일도 찰나의 순간에 크게 해주면 더 리얼한 글리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set interval 바깥에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시켜주고 카운트를 매 인터벌마다 1씩 증가시켜주면서 카운트를 15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즉 카운트가 1씩 증가하다가 15가 되면 count%15가 0이 되니까 이때 big skew라는 변수를 만들고 랜덤 값을 -90에서 90까지 나오게 하여 기울기 값을 -90도에서 90도만큼 큰 폭으로 기울여주게 합니다. 인터벌이
현재의 0.1초마다 실행되고 있으니까 카운트 퍼센트 15가 0이란 뜻은 결국엔 1.5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3초마다 한 번씩 스케일을 조정해 줄 건데요. 그럼 카운트 퍼센트 30이 0으로 조건을 주면 3초마다 한 번씩 실행시켜 줄 수 있겠죠? 빅 스케일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랜덤 값을 1에서 1.5 사이로 나오게 만든 다음 set 프로퍼티로 랜덤 스케일 값을 CSS로 전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H1에 스케일을 설정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스케일 값이 찰나의 순간만 커졌다 원래대로 돌아와야 하는데 다음 3초까지 그 사이즈가 유지돼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조건문 바깥에 스케일을 다시 1로 만들어 CSS로 값을 전달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잘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